안녕하십니까. 이번 매번 이클랩틱 필즈, 우리 장제프님 전차군단과 문화성인님 국방의 추주권과 예비군님 미국과 우리 선집국님 영국의 연합군간의 2대2 전투 되겠습니다. 또 우리 해설을 도와주실 리버선디님을 뵙습니다. 뭐라고? 자, 시작일치 소개할 필요 없겠죠? 하지 말자. 먹는 사람 할 필요 없죠? 이제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이 근데 모이는데. 이거 이제 그거는 2대2인데 종합전입니다. 사진전 다 나왔어요. 아, 이런 이거, 것도 재밌죠. 종합 선물 세트죠? 내지는 다 나와야 재미가 있어. 그쵸. 눈도 좀 즐겁고. 자, 이 맵을 잠깐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겠죠. 그냥 뭐 중간에 큰 도로 하나 있고 그죠. 큰 도로 하나 쭉 있고. 어려운 것도 없고 간단한 맵들이라. 이 맵은 근데 그렇게 쉬운 맵은 아니다. 일단 전형적인 뭐 필드전이고요, 이 맵은. 뭐 지형, 고차 이런 거는 거의 눈 뜨고 찾아볼 수도 없고. 평탄하고 그냥 뭐 수풀 벽이나 몇개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뭐 전차 나오면 다 쓸려 나가는 거고. 별로 이렇게 맵이 특성이 없는 맵이죠? 근데 왜이 맵이 난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왜이 맵을 이렇게 레더 맵에서 빼나 모르겠어. 이 맵이 왜 지랄 맞냐면은 너무 연합군한테 유리해야죠. 연합군한테 유리하다고. 네. 자, 얼마나 유리한가 봅시다. 자, 오토바이 하나 나오고, 지금 선 오토바이로, 정찰을 가고 있고, 브랜 캐리어를 어떻게 잡아보겠다는 생각 같은데, 영국은 브랜 캐리어 안 갔어요. 그 필요가 없죠, 영국은. 아, 뭐지? 무슨 말이죠? 하여튼 아, 지금, 굳이 예비군이, 캐리어를 안 가도 맵이 좁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거점과 거점 차이가 상당히 좁은 편이에요. 거리가. 그러니까 굳이 캐리어를 가서 캐리어를 이용한 기동력 확보라는 게 필요가 없는 맵이라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좀 적어놔야겠어요. 지금 이제 9시. 예비군님 그 얘기를 해주시네, 지금. 여기에, 이 맵이 9시, 그러니까 입구 쪽에 있는 셔먼 잔해가 있는데, 그거를 국방에서 네. 이제 잔해를 먹어도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아, 그쵸. 몰랐어요. 그럼 잔해 제거해야 될거 아니에요. 다음 배치 때는 잔해가 제거되고 돕니다. 예비군이 글쎄요. 휴먼 잔해 제거 배치. 근데 이게 셔먼만 없을 뿐만 아니라 저 비행기 자에는 다 없애야 될 텐데요. 비행기 잔해는 또 있는데. 이게 무슨. 그 필드맵에 쭉 길게 있잖아요. 아, 또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른다네. 눈이 뭐라고 해야 되나. 까만 거 내려와. 안 보인다. 자, 중이, 지금 토미 두 분데, 중이 달고 지금 오죠. 근데 기갑작탄이 세 분데인데, 안 되거든. 어렵죠. 그리고 지금 캐탱크라도 뭐 하노? 아, 캐탱크라도 지금 체력이 없어요. 오토바이도 지금 멀리서 쏘고 있죠. 근데 캐탱크라든 오토바이가 체력이 됐다면 좀 비벼야 되는데, 그죠? 비비는 맛있어. 메가리가 없어요, 애들이. 아, 그리고 우리 국방, 우리 문화성인님, EMG로 지금 MG 조이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척 세 군데가 지금 커버 하나 끼고 지금 옹기종기 모여서 지금 싸우고 있죠? 뭉쳐가 싸워서 완전히 뭉쳐가. 커버를 뛰 지금 완전히 커버를 뛰지 못했어요 또 더군다나. 자, 토미 그래도 지금 누적셈이 상당해요. 자, 전차군단 2티어 올렸고. 오토바이가 지금 쏠지 않게 지금 저 오토바이 빼야 되는 거죠? 오토바이, 아, 엔진 마소, 아 기척이 빠졌는데 오토바이 계속 쏘고 있는 건 미련한 짓이죠? 지금 문화성이님이 지금 저기 피오니어가 누구라고. 점프를 해 점프를. 자, 그리고 서로래 좀 그런 것도 있으면서 3기척하고 이 토미가 만났으면 서로 지금 한 군데씩 이렇게 좀 일점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그쵸, 안 그런 게 했네. 없어요. 일점사 중요하죠. 또이 맵의 특징이 길이 옹기종기 이렇게 다 뚫려, 막힌 것 같은 것도 다 뚫려 있기 때문에 루트에 별로 막힘이 없어요. 네, 메딕 스테이션이나 메딕 벙커 같은 게 좋죠, 아주.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수풀벽 있잖아요, 군데군데 혹은 건물 그쵸. 같은 거그 뒤에다가 이렇게 메디펑커를 지어놓으면 굉장히 유용하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라이플들이 완전 전진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왼쪽을 싹 쓸었죠, 예, 지금. 지금 라이플 지금 세 분대 나오고 엔지니어 세 분대라 가지고 지금 국방 지금 EMG를 갖다가 몰아붙이고 있어요. 아, 이러면 열함이 지금 초반에 너무 웃는데? 자, 그리고 국방은 지금 스나이퍼가 지금 전차군단 도와주러 왔습니다. 어쨌든 하나라도 지금 밀겠다는 자, 얘기죠. 그런데 전차군단은 지금 기름을 얼마나 그렇게 빨리 먹었는지 벌써 지금 2, 3티어 해가지고 3티어를 올렸어요. 딱히 업무도 없죠, 지금. 미니션 지금 오일이 지금 플러스 15밖에 안 아, 돼요. 지금 문화생님 또 피오니어 또 하나 끊겼죠, 지금. 컨트롤 지금 안 해줘갖고. 지금 미니션 5짜리까지 끊고 있어, 지금. 저 지금 저게 미니션 5를 끊는 것보다 차라리 MG를 잡고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아, 라이플이. 기갑작탄병. 지금 누적 데미지 심해갖고. 전멸할 이유. 어어. 스나이퍼. 아. 스나이퍼 위험할. 니콘토미가 누나를 달고. 뺀거 없고 해야겠지, 예, 지금? 브랜건 가지고 줬고. 자, MG가 지금 두 개가 배치가 돼 있는데, 아, MG 두 개가 지금 그냥 지키기만 하지. 이렇게 점령이나 이렇게 못 하네. 뭔가 지금 도움이 안 되고 있죠, 전혀. 국방이 뭐, 이렇게 스나이퍼, 오토바이, 천 오토바이는 좀 그렇게 괜찮았다 싶었는데, 또 훅 가버렸고. 아, 지금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국방이. 아, 지금 열압이 너무 유리하다. 이거 팀 밸런스를 좀못 맞췄나, 내가. 아, 팀 밸런스는 맵이 그래요. 영국이 어느 정도 푸시만 해주면은 미국은 뭐 마음 놓고 지금 밀고 들어갈 수 있는 맵이기 때문에 워낙 넓으니까. 아, 비오니어 또 가고. 아, 이거 완전히 그냥 너무 압도적으로 약하네. 이게 보면 맵이 아니, 정사각형이잖아요. 근데 우리 일전에 이 맵이잖아요. 저 생선님하고 우리 지니어스님 있죠. 예. 그 사람 둘이하고 이렇게 편 먹고 연합을 하고. 그러고 우리 지금 선직국님하고 예비군님 지금 저 연합하고 있는 두 사람 저 추축을 해가지고 또 전차군단하고 지금 국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게임 상당히 비등비등했었어. 그때는. 글쎄요. 아무튼 저는 이맵 하면서 그러니까 어지간히 상대방이 잘하지 않는 이상은 이 맵은 어지간하면은 기본적인 동수에서는 연합이 유리해요. 지뢰까지 심는 미국이고 국방은 부랴부랴 땅을 좀 수복을 해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알다시피 또 더군다나 이 맵의 가장 큰 특징이 오일이 적어요. 자 지금 중위 잡아야죠. 아, 중위들 놀았죠, 지금? 아 지금 놀았어요, 만약에 순간적으로. 저 개미어 기갑작탄병이 하나 있었다면 느려진 네. 마법을 썼을 건데. 그쵸. 톰이라도 아 잡았어야 되는데, PIAT 지금 다. PIAT 아무도 피아, 피아, 가보거든. 피아, 피아! 아 한 대다 맞아. 무살쌤, 무살쌤! 대박. 아모드카 갑자기 행운 로또 맞았죠. 저훅 네. 가는 건데 저. 분명히 그 근거리였으면 100% 자, 터졌어요. 그리고 국방은 이제 2티어로 올렸고. 저걸 안 맞네. 자, 그리고 이제 CCS를 올렸는데 아, 지금 이, 그 영국 지금 CCS나 아니면 지금 트럭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게 지금 AT나 이런 저 직사화기에 지금 노출이 안 돼요. 위치가 굉장히 좋네. 그쵸. 예. 네. 그러니까 마지막 이 맵은 거의 영국하고 미국 조합이 상당히 좋은 맵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국이었는데. 아, 지금 미국 전차 공장 올라갔고요. 아, 미국이 벌써 전차공장 올라갑니다. 예. 네. 전차공장 바로 생산하죠. 지금 M10이든 셔먼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팍이 나와야 돼요. 최소 두 대는 나와야지 지금 이 맵에서는 활약할 수 있어요. 지금, 아, 지금 국방이 계속 뭐 활약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국방이. 아, 전차공장도 지뢰를 계속 밟고, 국방은 지금 팍 뽑았는데, 팍이, 사실 그래, 지금 전차공장 뽑아, 셔먼이 나왔으니까 팍이 나온 건 맞는데, 네. 아, 참. 아, 지금 셔먼이라. 자, 그리고 전차공단은 지금 판조슈레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판조슈레. 자, 기갑적탄병, 이제 중강수정탄 하나 끼고, 돌격해가지고 미국을 밀어내는 모습인데 지뢰 라이프 좀 흉내냈죠? 아 지뢰 지금, 아, 뭐랄까요? 아 그래도 라이플 한 분대 전멸했네. 네, 라이프 한 분대 전멸시켰어요, 지금. 자 그래도. 그리고 지금 중앙 쪽에 또 예, 저 이중이
또 영국 병역이 솔솔 올라오면서 또 이렇게 참호를 건설하는 모습. 아니 뭐지? 영국이 지금 3시 쪽에 있는 오기름하고 지금 또그 옆에 있는 요 오기름하고 거기다 참호를 건설해갖고 저 기름을 못 먹게 해버리네. 네, PIT는 또그 옆에서 지금 MBC하고 앉았고. 와, 쩐다. 이 맵이 상당히 이제 틀어막히면 이제 끝난 거죠. 예. 저걸 뚫기가 어려워요. 한번 닥치면은. 예, 미디움님이 또 이제 해설자 목소리 누구냐 물어보시는데, 예, 저는 리버샌드님입니다. 아, 예, 바로 아버지가 잡혀버렸고. 셔먼 셔먼. 적절하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셔먼 적재적소를 치고 있죠 지금. 라이플 도망가야 되는데, 라이플 살아가나? 아, 예, 라이플 살아가네. 근데 아 지금 그쵸 기초 기초 아, 라이프 라이프 밴드 치고요. 점령. 아, 팍. 부상샷. 돌려야지, 지금. 아, 피오니오 또 점령. 아, 국방이 좀 플레이가 좀, 예, 너무 좀 아쉽습니다. 자꾸. 지금 카보 아, 풀고 그리고 계속 지금 영국, 가야. 지금 마디? 영국, 지금. 아, 지금 아, 국방 지금도. 영국 쓰고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야지. 아, 들어차야지 지금. 플래그 부서진다. 아, 오. 플래그 부러지고. 지금 어우. 앞으로 이거 지금 건물 지금 이티어 터지겠죠 지금? 아, 지금 팍 가지고 지금 셔먼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 지금 판저 박스 다 날렸고. 굳이 팍으로 쇼머 잘 필요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아, 진사군다. 첫번 우뚝에 지금 방어하고 지금 아, 또, 용감한 도죠. 왼쪽에서 어, 근데, 일단 소이탄? 미쳐 지금. 아, 일단 밀어준다. 아 아. 그래서 지금 아까 추적하면서 좀 대미 누적시켜줘 지금. 되려나? 아까 추적하면서 데미지 지금 누적 데미지 많이 입히는 게 좋아요 오히려 지금. 어차피 뭐 지금 영국은 돌아가면 이제 CCS 통해서 회복하겠지만 자, 8시 지역에. 데미지를 많이 입혀야지 그만큼 다시 이제 돌아오는 데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 8시에 또 예, 영국 기갑 지휘트럭까지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셔먼이 하나 더 아, 나옵니다. 지금 포스트 씌워놨었죠 지금 왼쪽에다가 미니션에다가. 포스트가 아니고, 아, 지금 이제 10시에, 아, 이제 포스트 지금 네, 벗어냈고요. 포스트 씌워놨었죠. 예. 아, 그리고 지금 이 셔먼이 지금 예, 수리되면 다시 또 올라오겠죠. 예, 셔먼 이제 두 대가 자, 올라오고요. 그나마 지금 추축이 그다음. 다시 이제 그 밀어내고 이렇게 거점을 수복을 하는데 다시 네, 밀리겠죠. 딱히 지금 이거는 거점 수복이라기보다는 개구리가 이제 멀리뛰기 위해서 웅크린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연합이. 자, 다시 예, 아, 뭐지? 아, 영국 지금 중위하고 지금 대위하고 계속 지금 예, 지금 배터리씨 올라가고 있어요. 이중이가 아주 세죠. 아, 무슨 PIAT로 보병을 때려잡습니다. 캥거루 나왔어요 캥거루. 캥거루까지 배치한 모습이고. 자, 셔먼도 지금 수리해가지고 라이플하고 같이 술술 올라옵니다. 확이 있는데. 지금 라이플 선두에서 지금 리코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죠 지금 셔먼들이. 팍이 있나 없나. 자, 팍 쐈고, 예. 아팍한대 사놨고요. 근데 팍이 하나밖에 없고, 지금 저기 있다는 걸막 확인한 이상, 이제 셔먼은 바로 팍 뒷박이죠. 라이플이 팍을 잡아가야 되는데 셔먼이라고 있지 지금. 아, 이제 MG한테 지금 대합이 돼서, 예. 네. 아, 그리고 팍은 지금 뭐 하나요? 카모하고 지금 이동하죠. 아. 한번 지금 움직였어야죠. 아. 팍 아, 점멸. MG. 50 캘리버, 너무 세. 59경이 강력하죠. 영국은 이제 캥거루한테 하나둘씩 지금 태우고, 또. 역시 70년을 지금 가는 명총이죠. 59경. 70년 아, 가죠. 바로 대합. 아, 아모드카 또 날아간다. 판저 아, 슈렉이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와! 어? 방금 뭔 짓이죠, 지금? 아. 아, 쌍기팀이다. 리게임을 요청했어요. 리게임 요청. 왜 멋대로 시작했냐라는 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예.
저는 시작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예. 그린업을 안 보고 시작해버리면 이런 일이 생겨요. 일단, 지금은. 자, 캐탱카라드, 뭐지, 이거? 방금 뭐지? 제어블럭이 됐는데 왜 차량 제압이 되고? 제어블럭 아니라 제압을 했죠? 제어블럭 되는 걸 차량 제압을 하는 저 개그는 뭐지? 아, 이제 강제뿐이 이제 미처 시작 이렇게 준비를 못하고 게임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 안 돼요. 아, 또 말표. 아, 어. 장제프님 나가시고요. 차마 밟히는 걸 지금 더 이상 못 보겠다. 아, 이렇게 게임 다 나가셨어요 지금. 자, 게임 시간 총 15분 40초였고요. 자, 연합이 승리했습니다. 선지국님이 가장 점수가 높네요. 13,000점으로. 그리고 추측군은 다 이제 6,000점대, 7,000점 가까이 이렇게 점수를 획득을 했습니다. 자, 잘 봤습니다.